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소영입니다. 평상시에 다리를 꼬는 자세가 더 편하거나 고관절이 자주 결려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로 서 있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평상시에 다리를 자주 꼬시는 분들이라면 근육의 대칭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골반의 불균형을 불러오고 이는 곧 고관절과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고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 완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하기 앞서서 골반에 불균형이나 비대칭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실 건데요. 한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편 허벅지 위에 발목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을 때 엉덩이가 유난히 붕 뜨거나 무릎이 잘 바닥으로 눌러지지 않는 다리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다리를 내려놓고 반대편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반대편 다리도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조금 이렇게 틀어지진 않는지 혹은 무릎이 너무 위로 올려지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이상근 스트레칭 그리고 강화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반대편 허벅지에 발목을 올려놓고 허리를 최대한 바르게 세우신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꼬리뼈 뒤쪽으로 허리를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깍지 껴서 허벅지 뒤를 살포시 잡아주세요. 깍지 낀 손에 다리를 천천히 천정으로 올려보실 건데요.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고관절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고요. 다시 후 내쉬면서 들고 있는 다리를 바닥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이쪽 엉덩이에 뻐근함을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잡고 있는 다리를 약간 천정 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바닥으로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 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마시고 다시 입으로 후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후 엉덩이가 뻐근한 느낌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천천히 손깍지 틀어주시고 다리를 조심히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잠깐만 휴식을 취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편 다리도 진행해보겠습니다.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벅지의 바깥의 면을 깍지 껴서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다리 들어 올려주고 내쉬면서 밑으로 후 마시고 다시 내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두 개만 더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후 깍지 낀 손 먼저 풀어내주시고 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잠깐만 허리에 힘을 풀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운동 진행해 보실 건데요.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실 건데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튀어나온 뼈를 직접적으로 틀어지지 않는지 체크해 보면서 진행을 해 보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뒤에 허리 골반을 잡아주시고 앞에 있는 네 개의 손가락은 튀어나온 뼈를 직접적으로 만져주시면서 숨을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한 다리를 천천히 천정으로 올려보세요. 올릴 때 많이 들게 되면 골반이 또 한쪽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회전되지 않을 정도로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셨다가 반대편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그대로 위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 진행해 보겠습니다.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지 스스로 잘 느껴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와 지지 않는 다리 힘주시고 마시면서 내려놓고 다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다시 마시고 후 허리 골반 틀어지지 않게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고관절의 힘으로 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두 개만 더 마시고 내쉬고 후 바른 자세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 힘내시고 마시고 내려놓으셨다가 내쉬면서 술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팔 풀어놓고 잠깐만 몸에 힘을 빼신 후에 휴식을 취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동작은 고관절과 안쪽 허벅지를 시원하게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고관절의 가동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다리를 골반 너비의 2배, 3배 정도 좀 넓게 열어주신 다음에 발끝을 사선 45도 정도로 열어주신 다음에 양손으로 허벅지를 천천히 쓸어내시면서 앉아주시고 양팔로 무릎을 뒤쪽으로 보내시면서 준비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후 내쉬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깊숙하게 떨궈 보실 거예요. 아까 전보다 조금 더 사타구니 안쪽과 안쪽 허벅지가 늘어나신 듯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다시 마시면서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셨다가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벌려주며 팔꿈치 밑에 있는 살 부분이 무릎의 안쪽에 닿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유지, 후 내쉬면서 살짝 엉덩이를 잡고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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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그대로 다리를 펴면서 일어나주시고 조심히 한 다리 한 다리
마리씩 모아주시고 잠깐만 휴식을 취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벌려주며 팔꿈치 밑에 있는 살 부분이 무릎에 안쪽에 닿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유지, 후 내쉬면서 살짝 엉덩이를 받아. 다시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후 마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그대로 다리를 쥐면서 일어나시고 조심히 한 다리 한 다리씩 모아주시고 잠깐만 휴식을 취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